시민 100만의 시위로 대통령이 아님이 확인이 됐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청와대에 앉아있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아직도 청와대에 앉아있는 박근혜는 뭐냐 이거야? 강도처럼 청와대를 가택 침입한 겁니다. 맞습니다. 기억을 한번 올라오네. 그런데 그 말을 길게 하면 안 돼서 딱 두 마디만 할게요. 엊그제 박근혜가 뭐라고 성명서를 냈죠? 대통령이 아니라고 우리가 환영을 해줬으면 남아가지고 시민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대통령도 아닌 내가 청와대 안 찔른 것은 죄송합니다 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나올 줄 알았어. 청와대에서 걸어 나올 줄 알았다고. 근데 요 앙뚱한 대통령이 요 앙뚱한 여자가 걸어 나오지 않고 뭐라고 그랬어? 야, 그 새누리당 욕하는 건 좋은데 그 할아버지 말 좀 하고 여러분이야. 너희들 그거 너무하다 이거. 내 얘기가 아주 중요합니다. 며칠 전에 시민 앞에 나와서 우리한테 사과하고 물러가야 되는 거야. 그런데 사과 한마디 없고 그 자리에 앉아갖고 작은 죄송이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어려서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박근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이래 이거. 박근혜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좋습니다. 당장 끊어내야 됩니다. 또 하나만 얘기할게요. 또 하나만. 나 길게 얘기 안 할게. 떠들지 말아요 정말. 나 이 성남을 성질나면 이 신강이 다 집어던진다. 왜 그래 어렸을 내가 나왔는데. 그 자기가 물러가고 안 가는 것은 국회에다 맡기겠다고? 촛불 시민 여러분, 박근혜 물러뜨리는 것이 합법적으로 물러뜨리는 거요? 국회에서 물러뜨리는 거냐고? 아니에요. 우리 시민이 주최해가지고 시민적인 방법으로 박근혜를 심판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민의 여호를 국회에다 넘겨 박근혜는 대통령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다시 시민의 권리를 농락한 어려운 말로 하면 쓸까요? 반란군입니다. 서양말로 얘기하면 쿠데타야. 우리 시민에 대해서 쿠데타를 일으켰어. 그러면 어떻게 나갔어요? 시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거짓말쟁이는 관상 볼 거 없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관상 볼 게 없어요. 당장 끌어내야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